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얼굴 조시네. 이 밤농사 몇 년째시죠? 35년. 35년. 현재 네. 하고 있는 면적수가? 면적이? 면적이 한 11헥타 정도. 11헥타. 네. 그러면 무농약 현재 상태가? 전부 유기. 유기. 네. 아, 그러면 막 그 지금 현재 무농약부터 시작해서 유기까지 몇 년 차예요, 지금? 한 거의 15년. 15년 차. 네. 그 요즘에 밤농사 하시면서 이제 뭐가 좀 어렵습니까? 요즘은 인력이 없으니까 인력 구하기가 제일 힘들죠. 글쎄 요즘에 왜 그 제가 이제 전화를 많이 받는데 밤나무에 갈색나는 게 매미충 피해가 심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와요. 네.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뭐 그거 별로 매미충 피해 별로 없어요? 예, 예. 그럼 연중에 이거 밤나무를 위해서 뭐 자담시로 방지하는 것도 뭐 있어요? 자담 오일하고 그 저거 유황 그거하고 뭐 여러 가지 독초. 독초는 뭐 뭐? 독초는 뭐 자리공 또 그 저거 은행 이런 종류.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이나 하시는데? 한 뭐 세 번 내에서 다 끝납니다. 아 그래서 근데 효과는 보시는 거예요? 세 번 해가지고? 효과를 보죠. 어떤 효과를 봐요? 밤나무는 단지 충이 있나 없냐거든요. 충이 안 먹으면은 그게 잘 된 거고. 예를 들면 밤바구미인가? 예, 그 피해가 예. 심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자담식으로 이제 이렇게 세 번 정도 하시는데 예. 그러면은 밤바구미 같은 경우도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자, 그 저거 바구니는 특성이 있어요. 특성. 그 저기 바구니가 이것도 꽃에 따라 들어가거든요. 꽃에 따라 들어가는데 그때 방제 6월 한 30일 경에 예, 예. 무조건 해야 돼. 꽃이 딱 지기 전에. 지기 전에. 예. 예. 아, 그 전에 뭘 해요? 이제 우리는 다른 거 아니니까 자담 500 기준 했을 때 예, 예. 오일 얼마나? 오일 2리터. 2리터. 그 다음에? 또, 유황 2리터.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나머지도 전부 2리터씩이에요. 은행도 2리터? 예, 예. 딴 것도 뭐? 딴 거, 뭐, 저거, 백동, 뭐, 돼지감자, 이런 걸 이제 많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고, 교대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밤바구니가 그때 잘 치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되죠. 밤바구니가. 그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땅에 떨어져가 있으면은 많이 생기더라고 땅에서요. 아 그러니까 밤을 안 말리고 빨리 죽는 게 방법. 아 밤이 달렸을 때 피해보단 떨어져서 피해가. 그렇죠. 달렸을 때는 그게 몰라요. 땅에 딱 떨어져 가지고 은달이라고 안 주면은 이제 양달부터 마린다고 빨리 죽고 은달에 있으면 은달에 분명히 그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지자 말자 빨리 죽고 이제 그대로 이제 저거 창고 들어가는. 지금 여기는 어디 뭐 갈색나게 매미충이 뭐 있어요? 지금? 없어요. 여기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 자체가 여기 이제 혹벌이 이제 왔던 자리거든. 근데 올해는 혹벌이 없어. 이 끝이 뽑히잖아. 혹벌이 딱 뽑히면 요 맹기로 이 끝이 이리. 끝이 딱 끝에 보니까 순이 안 뽑혀. 순이 안 뽑히니까 밤이 안 달리지. 이거는 이제 한 세 번 정도 하시는데 첫 번째는 꽃 필 때. 꽃 질 때 바로. 질 때 바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중간에 한 열흘 후에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는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쓰고요. 예, 신경 안 쓰고. 아니, 근데 이 경사진 면적 11헥타를 하려고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냥 하는 게죠. 내가 할 일이다 하고 하는 거. 그럼 저 방사님이 약 치고 관리하고 사모님은 밤 까고, 이거야? 역할 분담이? 아니요. 이제 같이 하는데, 같이 하면서 이제 바쁠 때 이제 같이 또 하고 사람들 이제 인부 동원해가지고 같이 하고. 현재 그러니까 그 자당식 방제 방법으로 그 밤 바구니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된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 거네. 아 있죠. 있는 거야? 해결이 되긴 되는 거야. 근데 완벽하진 않다.
야, 완벽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이제 나오니까 나오니까. 나오고 우리가 연구를 못 하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죽었다 안 죽었다 육안으로 보고 아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효과를 보, 요 정도로 판단뿐이 못 하니까 그럼 뭐 연구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럼 뭐 하라도 아, 우리야 그거 한 가지만. 예. 그 관행적으로 밤농사를 짓는 사람과 수확량 장주는 거의 같아요 여기는 아, 이 같아? 지역에는 우리 말이 저거 밤에 해가지고 한 150헥타가 6이에요. 150헥타가? 예. 어. 우리 영농회가 거의 150헥타가 6이 뭐 거의 한 100, 무농약이 한 30헥타 되는데 전환기로 예. 가 있는 30헥타고 그 나머지 150헥타가 다 거의 무농약 포함해서 유기농이란 말이에요? 아니지 180헥타 되지 그럼. 180헥타가 유기농, 예. 무농약 포함하면. 예. 그러면 180헥타 사람 몇 명? 농가가? 우리 하면 한 67농가 정도. 180농가 180이면 평으로 몇 평이지? 상당히 많죠. 무슨 계산하려면 한점 해야 돼. 3천 60만 평? 100억 타면은 천 정도가. 아니, 헥타당 아니, 아니, 3천이잖아. 3천 평이니까 30만 평인가? 그게 30만. 거의 예, 50만 한저 평이네, 예, 50만 평. 그렇죠 50만 50만 평 이제 밤나무 단지가 지금 이제 무농약 이상. 예 농가는 몇 명? 농가는 한 67농가 이게 다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생업에 납품은 다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야 지금 이게 활성화 좀안 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는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팔아먹을 때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되는데 그냥 하는 데는 이제 팔기는 팔아야 되고 일반 농산물하고 거의 같이 나가는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제 그 그런 방송님을 빼고 나서 나머지 농가들이 그러니까 그 많은 농가들이 유통이 직거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기인증 받아서 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제 처음에 이제 유기단지를 이제 만드는 길을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제 우리 마을이 유기농 생태 마을 1호인데 예, 그때부터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하는 거죠. 하는데 제일 이제 힘든 것이 이제 고령화가 돼 가니까 그 수확하는 혹시 게 이게 그 유기재배 그 지원금과 관계가 있죠? 헥타르 얼마씩 나오는 거? 지원금과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지원금이 그 이제 나오기 전에 거기가 다 했고 아, 그런 거요? 아, 예. 저 위쪽에서는 유기농 지원금 때문에 막 그냥 면적 막 인위적으로 막 늘리고 막 그런 거 있더라고. 여기는 그런 게 그전에 뭐 부정이 있니 없니 그 한참 떠들었잖아요. 이곳에는 정당히 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심사가 나와도 자기들이 판단하고 뭐 다른 게 섞여서 뭐 그만 면적을 그럼 빼버리고. 여기가 지금 거의 50만 평이면 전국 단위에서 유기와 제일 크다 봅니다. 제일 밤이 제일 크다. 예, 뭐, 나 전국 단위로 어디로 다녀도 그저 우리 영농회가 제일 큰줄 압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구나. 그럼 그분들 다 선생님 비슷하게 세번 정도 자담식으로 방제를 다 하시는 이제 그래 하는 분도 있고, 거예요? 뭐, 한 번으로 끝내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손이 없으니까, 이제 항공망제를 해요, 여기가. 아, 항공망제. 항공망제를 하는데, 그 항공이 이제 항농약을 뿌리는 거 아니고, 자자 목록꽃이 된걸 뿌려줘요 아, 그렇게. 씨에서 이제 그렇게 만든 거지 아니, 그게 뿌려주고 위로 받는 거네. 한번 뿌렸다고 그냥. 예예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앞으로 저는 불만이거든요 적기에 못 뿌려주니까 그래서 그러면 돈을 주든가 자재를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우리가 뭐 매실에 치든 어찌든 적기에 뿌릴 수 있잖아요 그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게 이제 그렇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확답을 못 받고 있지. 그럼 전체 그 40만, 50만 평 중에서 선생님하고 똑같이 자담식으로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될까? 거기가 다 그래요. 아, 아까 그 항공망제 한다며. 아, 항공방제를 해도 우리가 저거 말해서 그냥 그 저거 자담 그 저거 구입을 해가지고 공동 제조를 해요. 예, 제조를 해서. 해서 가져가는 게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 아, 그렇게 모여서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합니까?
자기 이제 치기 나름인데 할당량은 다 줘. 아, 다 줘. 예, 그걸 가서 뭐 자담을 자담조항 만들어서 할당량을 다 주고 예, 가져가고. 다 주고 이제 모자라는 분도 있고 또 남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저 거의 뭐 한 되게 보면은 자담을 자담조항 섞고 은행 섞고. 예. 뭐 이쪽 또 똑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예, 이제 가르치기 하면서. 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지도하시는 예.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쳐라. 네. 그럼 그렇게 따라하는 농가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그렇지. 이제 어느 정도 활동력이 있는 농가는 거의 따라하고. 그나마 이제 할머니 혼자 계신다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몇 년째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 10년이 넘지요. 10년 넘는데 그러면 그게 중간에 하다가, 야, 이거 뭐 저기, 저, 나 자담시로 했더니만 벌레 곰팡 먹어서 딸 게 없다 뭐 이런 식의 불만이 막 나오지 않았나? 불만,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는데. 어. 자, 그 불만은, 자, 우리, 제가, 이, 시작, 친환경을 시작할 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어. 그게 왜 안 나왔냐면은, 야, 처음에, 항농량을 칠 때, 항공만기로. 예. 두 번, 세 번 칠 때야. 어. 근데 이제 제가 가서 갑자기, 우리는 못 치겠다. 어. 다른 걸 대체해 주라. 야, 모든 게 이제 싹, 일정도 잡혀 있고, 약거제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 놓으니까, 되니 안 되니 하다가, 결국 이제 우리 말은 목초액으로 돌아갔거든요. 아, 목초액 항공방지를 했어? 예, 예. 아, 그때 막 저랑 통화도 막 그랬잖아. 예, 목초액으로 했는데, 그야 벌레가 하나도 없었어. 아, 화학농약으로 안 하고 목초액만 뿌렸는데, 예, 항공방제로? 그러면 다른 말에는 전부 저거, 항농약 쳤단 말입니다. 쳤는데, 그 말에도 벌레 없었지만, 우리도 없었어. 아, 처음 스타트가 좋았네. 예, 네, 그러니까 불만이라는 거 없지. 벌레가 없으니까. 벌레가 있었으면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이제 봉착하는데. 아, 그 치니까 벌레 많더라 하고 이제 했겠는데, 벌레가 없으니까. 뭐 그 뒤로는 뭐 사업도 하고 이제 보조도 어느 정도 해주고 하니까 뭐 불만 없이 지금까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거 일반 이웃집에 뭐 항농약 치는 거나 내가 자담식으로 하는 거나 뭐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차이가 안 나면서도 자기 유기인이 받아서 유기인 농산물이고 그렇죠. 그런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예. 그죠? 이제 그것도 그런데 이제 개인 택배를 많이 해요 여기. 여기가? 예, 여기 개인 택배도 많이 하고. 그럼 개인 택배할 때 그 사람이 농산물에 유기인 농산물 이렇게 그렇죠. 박스가 돼 있을 거 아니야? 예, 예. 그러면 택배받는 소비자가 좋아하고 그래요? 이거 허지요, 당연히. 아, 그런 거에 대해서 농가가 자긍심이 좀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 같은 데는, 그, 저, 처음에 유기 생태마을 해가 도지사가 마을까지도 방문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 놓으니까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현재 뭐, 유통이 100% 다 완성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농가가 집에서 개인 택배를 하다 보니까, 유기농산물 인증 자체가 도움이 되더라? 네, 도움이 되고, 제가 이제 유도하는 거는, 힘들어서 못 온다 하는 것도, 농가도 많거든요. 제초제로 진짜 못 뿌리니까, 제초제로 못 뿌리니까 그런데, 화학농약을 쳐도 지금 농산물 값이 바닥이잖아요. 안 쳐도 바닥이고, 쳐도 바닥이다. 그러면은, 유기농사 지가지고, 지원금이라도 받아먹으니까 훨씬 이익 아니냐. 지원금 헥타당 얼마나 오지? 헥타당 뭐 유기 같은 거는 100만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것도 만만치 않다. 예, 그래 하니까, 거기라도 받아먹는 게 낫냐 하니까, 뭐 자기들도 그 인정을 하고. 그치, 어차피 농산물 가격이 받아 만들어 놓은 것도 또 배제를 시키면은 좀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구나. 정부 보조금이 헥타당 100만원 나오니까 그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네. 농가한테. 우리 마을 같은 데는 그래도 한 1억 한 8천 정도. 아. 거의 농가한테로 돌아가고 또 그 저거 단지화 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저거 영농에서 필요한 거 뭐 기계를 산다든지 퇴비를 산다든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럼 뭐 한 3만 6, 7천. 이 정도로 나오니까. 뭐 퇴비를 안 사는 것만 해도 상당히. 아, 그래서 사업해서 3억 6, 7천이 나온다고? 네, 그렇죠. 그 50만 표에? 예. 50만 표 3억 6, 7천이면은 괜찮네. 이제 그 매력적인 것이 이제 농기가 여기 있고 외부에 사는 사람이 있어. 누구 이거 다 받아라. 그래서 이제 여기 안 살아도
전부 이제 그 인정을 받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자기들 어째도 와도 약을 못 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리해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유기농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농산물이 워낙 시세가 안 좋으니까 이탈이 없는 거야 지금. 그치? 지금 이탈해봐야 뭐 농민이 네. 얻을 게 없어. 야, 그전에는 이제 전농약까지 할 때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전농약 빼버렸어요. 빼고 저거 무농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흘리고 했는데 뭐 앞으로도 이 치수로 갈랑가는 몰라도 지금 그저 또 정부에서 그 저거 인정농가의 그 저거 의무자족은 거의 또 있는데 그걸 가지고 효과를 어느 정도 볼란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 일단 자담식으로 세 번 정도 방제해가지고 네. 일반 관행적으로 화학농약 치는 밤 농가에 비해서 뭐 수확량이 크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데 정부에서 보조금 나오고 그렇죠. 또 판매할 때 유기농산물을 당당히 팔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현재 이 조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탈 없이 네. 이탈 거의 없이. 네.